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용병도 없고 국내 선수들이 좀 많이 뽑힐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게임 출장 시간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 나이가 많았어. 할머니 경로우대 뭐 이런 거. 뭐 지금까지 정말 꾸준히 사랑해주시는 팬들 덕분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연홍에서 제가 제일 맏언니잖아요. 그런 걸로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수세미 때는 아직 아니야. 아니 그 수세미 때는 더 잘해야 신한은행에서 수세미 때는 미녀 아 됐고 건너물장 미모와 실력으로 모든 걸 낚아버리는 아 채진 언니 소개를 잘하고 싶은데 아 코트 이모다 심장미가 더 어울리는 여자 저 못하겠어요 안녕하세요 김단비 TV의 MC를 맡은 5년 연속 1위 김단비입니다 대놓고 봤대 이렇게 오늘 저희와 함께 할 영상은 올스타로 뽑아주신 팬분들께 드리는 특별 선물 증정하기입니다. 괜찮아요. 못하겠어. 맞아. 그냥 읽어. 아, 없어요 그거는. 다시. 이번 올스타에 뽑힌 신한은행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안 써도 되는데. 신한은행의 강대공 미모와 실력 나 이제 이거 안 봐 다시 신한은행의 강대공 미모와 실력 모든 걸 낚아버리겠다 아 됐고 간너굴짱 이겨 낚시해서 나도 한 번도 평균 출장 시간 1위 이제 코트보다 결혼식장이 더 어울릴 것 같은 여자 철의 여인 한채진! 그 다음에 이제는 올스타로 우뚝 건방짐도 우뚝 모든 면이 엄지척 한엄진! 엄지 엄지척 언니가 불러야죠 아 내가 부르는 거야? 네 아, 춤춰 내가 부르면 네가 춤춰 네 엄지척 어 잠깐만 남녀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외모 5년 연속 올스타 1위 앞으로도 계속 1위 하고 싶은 욕심쟁이 유후후 김남비입니다 너가 발이 켜진 거잖아 잘했어? 네 웃겨 잘했다 아주 대박 코비가 잘했나 봐 이거 이렇게 하면 이제 근황 토크 질문 시작 12월 30일 역대급 활약을 보여주셨는데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누구지? 잠깐만요. 누군지 말해야 돼요? 이병헌입니다. 자, 오펜스 파울이기 때문에 순간 측 거리는데 짠그 외곽에서 보다 이경헌! 자, 주지 못했고요. 이경헌 3초, 2초 이경헌이 뛰어옵니다. 집어넣습니다. 이경헌의 등장! 기록할 수 있을지 신한은행 들어갑니다. 이경헌 그대로 뜹니다. 이경헌의 득점! 이경헌의 득점! 남은 시간 23.6초! 작전 시간 교체하는 KBS 타지! 네, 김덕기 선수가 5반칙으로 뜨자가는 바람에 저에게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 다시 5반칙으로 제발 좀 나가지 말기를. 2번! 제발! 저도 안 나가겠다고 이제 말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를 낚으셨군요. 네, 낚았습니다. 네. 대형 국민은행을 낚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싫어 무슨 물고기 정도?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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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 엄청 큰 잉어를 낚았습니다 어제 시즌 3라운드까지 3연패를 서력했고 또 마찬가지로 KB스타즈와의 3연패도 서력을 하는 모습인데 네. 선수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 미안해서 저한테 어필하고 저희 5번째 나가기 민망하니까 저한테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상당히 민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제 외롭지 않았어요 5번씩 친구가 한 명이 더 있었거든요 엄지 엄지 짝 어딜 봐 다음은 한채희 선수 언제쯤 결혼 언제 할 거냐고? 결혼할 때쯤? 그럼 언제쯤 지칠 예정이신가요? 결혼할 때쯤? 결혼할 때쯤 지칠 예정 남자 포함 엄지가 그 왜 크리스마스 때 며칠 전에 헌팅 당했어요 채진 언니에게 남자친구를 선물로 주고 싶어
며칠 전에 헌팅 당했어요. 언제 모르지. 그 엄지가 남자친구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 네. 근데 진짜 카톡으로 왔었어. 진짜요? 보이스피싱하니까요. 이랬는데 한 엄지의 자작극. 한 엄지 선수 이번에 첫 올스타로 선정됐는데 뽑힐 줄 알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좀 요즘 건방지신 거예요? 난 올스타다. 난 올스타서 이제 좀 건방져야 절대 된다. 절대 아닙니다. 방 비밀번호 바꾸겠다. 담배 언니는 다른 데서 자라. 그러신가요? 진짜로 오늘 욕을 하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냥 얼떨떨해요. 끝? 게임이 없어서 너무 아쉽다. 그죠? 네. 첫 올스타. 네. 맞아. 엄지가 보여줄 세레머니가 진짜 많았어요. 너? No? 아니야, 진짜. 담변이가 진짜 잘 쳐요. 진짜. 와. 담변이가 진짜 잘 쳐요. 진짜. 담변이가. 원래 첫 올스타가 뽑히면 한 번쯤은 세레머니 보여줘야 돼. 뭐야? 저거였어? 했다고 꼭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세표 투표를 했대요 저한테. 그 많은 표 중에 세 개요. 담면이는 7표 투표했는데 네. 저는 세 표밖에. 자기 지분이 크다며. 그분을 위해 추모한 거. 세레머니 한 거.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코너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연습 유니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이 선물에 담긴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이 선물의 좋은 점은? 잘 때 입기 정말 좋습니다. 자본 강추! 파자마 구입을 할 예정이신 분들은 선택하십시오. 이경우 선수가 준비하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준비한 선물은 유니폼입니다. 유니폼 상의입니다. 똑같아서 디자인이 크게 달라진 것 같아서 의미를 부여해서 선물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선수들이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을 팬분들께서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저는 좀 제가 입고 뛰었던 유니폼을 좀 저를 올스타를 뽑아주신 팬들에게 꼭 항상 유니폼 선물하는 게 되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유니폼을 골랐습니다. 옛날 옛적에 옛날 옛적에? 아주 옛날 옛날 옛적에 언니 유니폼이 정말 큰 금액에 기부가 된 적이 있었죠? 네. 아주 옛날이라서 아주 네, 슬프네요. 그때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역시 이경훈 짱. 그 다음 한채리 선수. 저는 저도 유니폼을 하려다가 항상 유니폼만 해서 저는 그냥 모자를 준비했는데 원래는 어렸을 때부터 모자를 모으는 게 쓰지는 않는데 그냥 뭐 하나 취미로 모으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자를 모으기 시작했었는데 장식용으로만 보고 가지고 있던 모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팬분들을 위해 하나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제 겁니다. 저도 한엄지 선수랑 똑같이 연습복을 준비했어요. 두 번째 잡옷. 이거는 잘 때도 좋고 혹시나 운동하시는 분들 이거는 블랙으로 화이트에 포인트를 좀 줬고요. 뒤편도 깔끔해요. 또 바지는 얼마나 편하게요? 바지는 고무줄도 아주 잘 쫙쫙 늘어나요. 늘어나요. 쫙쫙 늘어나고 길이가 딱 좋아요. 홈쇼핑인 줄 탐내하실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잘 때 좋고 운동할 때 좋고 그다음 밥 먹을 때 좋고 또 아무리 빨아도 빨아도 이 상태 그대로예요. 늘어나지도 않고 색도 안 빠져요. 맞아요. 색도 절대 안. 그리고 뭘 흘려도 티가 안 나요. 아주 좋죠. 그다음 이렇게 해서 저희 네 명이 준비한 선물들을 잘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네, 그럼 하자. 나 올스타인데 나도 굳이야. 쓰면 돼요? 행복해라. 대신 어때? 써주기. 나 어때 대신 써주게. 하자. 각자 대신 써주기. 나 한엄진. 2021년도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팬분들을 많이 못 뵈서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라고 썼거든요. 코로나가 좀 더워지면 팬분들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다시 만나요 라고 썼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야야 뭉치죠. 갑자기 기다렸어. 뭐 인사 같은 거 하나도 없었지 나. 아니 2020년 고생 많으셨고 2021년 새해에는 코로나 종식을 기원하고 모두 건강하시고 즐거우시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저랑 은지는 서로 바꿔서 썼어요. 서로 써주기? 네 제가 썼어요. 나 올스타 한엄지인데 뽑아줘서 감사해요. 내년에는 나 한엄지가 1위 할 수 있게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썼어요. 오. 갑자기 급수정한 한엄지. 아니에요. 나 5년 연속 올스타 이렇게 김남비야. 건강이지? 2021년에는 건강하고 부자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6년, 7년 계속 1위 할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너부터 말해봐요. 올스타전을 팬분들이랑 같이 함께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가 갑자기 심해져서 이런 이벤트도 다 없어져서 너무 아쉽고 체육관에서 팬들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진심? 진심? 레알! 올스타 브레이크 때 항상 이렇게 서로 모여서 되게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팬분들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어쨌든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좋았고 즐거웠습니다. 올스타전 때만 더 게임을 하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이렇게라도 찾아뵐 수 있어서 김담비 선수의 MC 덕분에 더욱 즐거웠습니다. 거짓말. 카메라로 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4명의 선수가 올스타로 뽑히게 돼서 또 저 또한 너무 기뻐요. 그래서 저희 팀이 좀 인기가 되게 더 많아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경기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거든. 정말 아주 아주 재밌게 S버드. S버드. 네, 너무 어렵다 S버드. LI. 이제 막내가 엄지가 첫는 걸로.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아.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김담비 TV 특별 MC 김담비였습니다. 옆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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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